랜덤 고민 상담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양하게 물어보는구나. 뭐 바쁜 애인 잘 만나려면 나도 바빠지면 된다. 이거 솔직히 누가 몰라. 남자친구랑 정상일을 하는, 네.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냥 운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이상해?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또 2023년이 밝았네요. 오늘은 제가 연말에 훅 지나가듯이 랜덤 고민 상담 받아요라고 남겼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 랜덤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의 개인적인 넋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뿅!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자리도 줄어가고 취준생인데 너무 답답해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끝없는 터널을 계속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죠. 맞아요. 또 취준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힘든 시기에 날 알아봐주고 날 받아줄 자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자존감 와장창 와르르 멘션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위치랑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능력이 있고 그만큼 노력했고 의지가 있다면 때가 됐을 때다 기회가 옵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다 말을 했거든요. 너는 뭘 해도 다잘될 거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기분만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진심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일할 때 진짜 어렵게 취직을 했어요. 하필 제가 취업 비자 신청한 해에 신청자가 3배로 폭발을 한 거예요. 추첨이 돼야만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추첨률이 그때 30%였나?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비자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개고생해서 취업하고 비자 지원 받으려고 회사에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냥 운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일이 흘러갔기 때문에 또 제가 다양한 일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고, 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결국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길로 가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 자기가 얻을 자격이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리는 다 찾아간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꺾이지 않는 마음. 힘내시길 바랍니다. 원래 어른이 되면 하나둘씩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나요?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아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친구는 적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공부하고 같은 곳을 향해 달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사연자님한테 진짜 친한 친구가 한두 명 정도 있다? 라고 하면 정말 성공한 거예요. 사연자님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폐에 끼치지 않고 자기 각자 인생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연자님은 인간관계를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방증이고, 그래서 나만 이런 건가? 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라는 생각은 혹여나 안 했으면 좋겠고, 남아 있어주는 내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걸 분명히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는 법이 있을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주변의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게끔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이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사실 사회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질문에 대한 답만 말씀을 드리면, 주변 사람들 시선을 신경을 안 쓰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면 주변 시선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마치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길가에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의식을 하게 되듯이 이건 어느 정도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사연자님께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좀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팁인데, 레이더의 반경을 줄여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마인드맵처럼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로 이 시선의 레이더를 제한하는 거예요. 시선이 막 오는 대로 뭐 사돈의 팔촌까지 내가 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의식하고, 누굴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선택하고, 그러한 권한을 주는 거죠. 내가 왜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지? 왜 의식해야 되지? 하고 억지로 신경을 쓰는 거랑, 나는 이 사람들한테는 좀 좋게 보이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비춰주는 모습을 신경 쓰고 의식하면서 행동해야지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커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좀절 구독해주고 내 영상 좋아해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여러분한테는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수많은 넷상 사람들까지 제가 다 일일이 신경을 쓰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연자님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해보시면 오히려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더 지혜롭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현실 vs 이상. 전 무조건 이상. 근데 이걸 선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보면 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 멀리 볼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계획도 세울 줄 알고 또 야망이 커. 그래서 보면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에서 많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은 거지. 지금의 나, 그리고 이상적인 나와의 갭이 엄청 크면 이게 되게 괴롭거든요. 주변에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면 사실 주변 사람들은 내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너가 철이 덜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핀잔 같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애초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이런 이상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게 이상도 많이 그리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지금 사연자분이 생각하는 이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냉정하게 말을 해서 생각보다 그 이상이라는 게 되게 평범하고 별거 아닌 현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면 이런 고민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걸 깨달으려면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을 가까운 곳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달려야 돼요.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이상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그냥 정신 차려봤는데, 5년 지났네? 이 정도 느낌으로 달려야 돼요. 그냥 막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나 고생 많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자신의 인생의 한 챕터를 헌납하는 거예요. 그 이상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봤을 때, 내가 예전에 방구석에서 고민하던 그 현실이 저 뒤에 있고, 이상에 가까워진 내 모습이 보였을 때그 순간이 사연자님한테 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바쁜 애인 만나는 게 힘들어요. 내가 그릇이 작다 자학하게 되는데 헤어져야 하나 아직 좋아하는데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솔직히 연애 유튜브 보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바쁜 애인 잘 만나려면 나도 바빠지면 된다. 자기 개발을 해라. 이런 거 되게 당연한 말이고, 이거 솔직히 누가 몰라. 정답은 맞는데, 사람이 정답대로 다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연자님이 내가 그릇이 작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냥 헤어져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만 딱 빼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연자님의 애인이 바빠서, 단지 바쁜 것이 하나만이 문제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엄청 장거리에 자주 보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직업적인 특성상 뭐 연락도 잘안 되는 연인들도 밖에 진짜 많거든요. 이 바쁜 와중에도 나한테 연락 한번 하려고
막 애쓰고 진심으로 어떻게든 일하는 와중에도 톡 하나 보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래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 내가 더 어른스럽게 나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겠다, 씩씩하게 잘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까? 이게 다 상대적인 거라서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오로지 사연자님 기준에서 판단이 되는 거고, 이게 애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는데도 난 도저히 안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사연자님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안정적인 연애,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자기 개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연애도 자기 인생을 이루는 중요한 나의 환경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 애인분하고 좀 사연자님이 진지하게 이 연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뭐, 너가 바빠서 서운해, 힘들어, 뭐 이런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하고 조금 달라서 이런 게 고민이다라는 식으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좀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동시에 애인분도 바쁜 와중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관점도 동시에 듣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정안 되면 안 바쁜 사람을 찾아봅시다. 네, 농담이고요. 아, 연애에선 대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해서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랑 정상일을 하는 네, 자꾸 뚝뚝거립니다. 각도가 점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랜덤 고민 상담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양하게 물어보는구나. 아주 좋았어. 우선 이두 분의 형태와 이 스트럭처 구조는 두 분만이 아시겠지만, 일단 뚝뚝 거린다는 거는 방향이랑 각도가 지금 맞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자도 남자도 이 중요 부위의 형태나 모양이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구조나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지만 정말 요지경 다양하다고 합니다. 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 다양한 세수 자세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제 지인들도 다 인정을 한 건데, 정상위가 맞는 커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정상위가 뚝딱거리는 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일종의 이것도 서로 스타일이고 궁합이라고 볼수 있는데, 맞는 자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성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특정 자세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만 안 하시면 아마 세수를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세수 생활 하세요. 금리니 뭐니 예전처럼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경제 얘기는 뭐 20대 중반 들어서고 30대 되고 이러면 모두의 화제가 되죠. 사실 거의 만나면 다돈 얘기, 금리, 집값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라고 신경 쓰고 살고 싶겠어요?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하니까 아마 사연자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걸어 다니는 걸 배우고, 글 쓰고, 말을 배우고, 살아가면서 계속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는 잘 하지 않게 돼요. 근데 경제 공부, 돈 공부는 뭐 어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현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 생존 공부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공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르는 채로 평소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물에 빠졌다. 뭐 생존 수영을 할줄 안다면 내가 살아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있다면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즐겁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친의 여사친 한 명이 신경 쓰이네요. 쿨한 척 하고 싶지만 잘안 돼요. 가끔 통화하거나 통만 하는 것 같은데 뭐라 하기도 그렇고 미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정말 솔직히 얘기할게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성 사람 친구가 필요할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성하고 이미 연애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운 이성이고, 날 제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아닌가? 물론 그게 처음엔 아닐 수 있죠, 연애 초기에는. 근데
어쨌든 우리 서로 가장 가깝고 친한 이성이 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게 사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에서는 내가 너무 유교거릴 수도 있는데, 솔로면 뭐 가가지고 북치고 장구를 치든 뭐 세수를 하든 내 알바가 아닌데, 애인이 있는데 굳이 왜내 일상을 다른 이성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일하고 연관 있고 하면 가끔 연락할 수 있지. 근데 뭐 따로 단둘이 만나거나 평소에 뭐해? 심심해서 전화했어. 이거는 이럴 거면 너네들끼리 만나. 섬에다가 그냥 모아놓고 지들끼리 만나지. 물론 지금 사연자님 애인분이 이렇다는 거는 아니고, 근데 저는 이런 가치관이 좀안 맞으면 연애가 오래 지속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치하고 쿨해 보이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난 여사친 이해 못한다. 안 되니까 확실하게 정리할 거면 하고, 아니면 빠이빠이. 근데 저는 애초에 여친이 있는데 톡하고 이런 행동들을 사연자분이 알게 했다는 것부터 저는 사실 때좀 그래요.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걸 이렇게 고민하게 했다는 것부터 저는 좀 아무쪼록 잘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에 관심이 가는 분이 생겼어요. 친해지고 싶은데 포스가 짱 무서워서 먼저 말 걸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좀 경험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런 짱 무서운 포스를 가진 분들이 오히려 좀 친해지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서 쉽게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높은 진입 장벽을 뚫는 순간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을까. 공략해로 따지면 오히려 난이도 쉬움, 이지 모드에 가깝다. 남들이 무서워서 공략 못할 때좀 과감하게 먼저 다가가셔서 용기를 내셔서 친해지는데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바쁘고 정신은 없는데 뭔가 바뀌는 건 별로 없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쉴 때도 뭔가 해야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에는 치이는데 막 당장 크게 변하는 건 없고 이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해야 할것 같은 느낌? 저는 너무 공감해요. 제가 집에서 항상 뭘 하고 뭔가 쉬지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집에서 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제가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뭐 명상도 해보고 다도도 해보고 진짜 별짓을 다 했는데 성향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아마 사연자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걱정이 많은 성격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효용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잘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정말 바뀌는 게 없을까요? 분명히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지금 본인에게 쌓여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게 그리고 쌓이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관계나 지식이나 뭐 경험이나 시간이 흘러야만 발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다리는 거에 너무 시간을 쫓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충분히 쉬어가면서 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게 시간을 날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랜덤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 여러분이 되게 솔직하게 또 많은 고민을 공유해주셔서 저도 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기분 좋았고 또 다음에도 자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2023년에 목표가 있다면 제가 뭐 라면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사실 라면을 좋아하기도 해요. 인스턴트 많이 먹으니까 그걸 좀 줄이자. 인스턴트 줄이기. 일단 그게 좀 목표고 쉴때푹 쉬기. 그런 거 있고 제가 하는 일이 그리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네, 올해는 또 유튜브에서 좀 여러분한테 힐링 콘텐츠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웃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많이 좀 고민하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